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정국이 골든디스크 인기수상 소감을 삼행시로 표현해 팬들의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언택트로 열렸던 제35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윗 큐라프록스에서는 음반 부문 백스테이지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해당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은 못다한 수상 소감 그리고 덕담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C는 골든디스크 인기상은 100% 아미들이 뽑아준 상이라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요청했고, 멤버 진은 감사의 인사를 정국이가 인기상 삼행시로 기쁨을 표현해보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정국은 오케이 라며 인 인정합니다, 기 기분이, 상 상당히 좋군요 라고 삼행시를 읊으며 환희에 찬 기쁨을 표출하는 말투와 몸짓으로 리액션까지 더해 멤버들의 웃음을 짓게 했습니다. 재치있는 정국의 삼행시에 현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진은 잘했어요 라고 칭찬하며 RM은 삼행시 인정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MC 역시 인기 많은 정국씨이기 때문에 인기상에서는 거침없이 나오네요 라며 감탄을 표했고, 이에 정국은 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요 라고 재차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서 정국은 뷔에게 뷔형 나이가 들수록 듬직해져가고 있다, 묵묵히 스케줄 소화 열심히 같이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힘차게 달려나가 봅시다, 아프지 말고 멤버들끼리 모여 어디 한번 놀러가 봅시다, 코로나 끝나면 이라고 진심어린 새해 인사와 덕담을 전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골드 컬러로 염색한 정국은 순정마늘을 갓 찍고 나온 주인공 같은 눈부신 자체 발광 비주얼로 여심을 저격한 바 있습니다. 정국은 오늘이 한국 시상식 마지막이라 골든디스크를 위하여 황금색으로 염색했다, 진짜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날 정말 전세계를 휩쓸었었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갑작스럽게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12일 오후 트위터 실트에는 정국이 밑에가 2위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애플뮤직에서 갑작스레 정국의 프로필과 방탄소년단의 음악 목록에 새로운 곡이 추가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최근 정국이 금발로 염색하고 등장한 것이 신곡 발매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곡은 골든 정크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으며 피처링은 핫틱이 담당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또한 이번 신곡이 이전에 정국이 공개한 자작곡 데칼코마니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날 오후 2시에 공개하는 게 아니냐라는 반응도 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섣부른 예측은 자제하자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뷔의 프로필 사진도 함께 변경된 점을 들어 쇼딩즈 유닛이 결성되어 곡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전에 어거스트 D가 믹스테이프 D-Day 2를 공개할 당시 애플뮤직에서 프로필이 변경이 된 점을 들어서 팬들의 기대감을 또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또다시 정국이 2021년 가장 기대가 되는 스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 아이돌 차트에서 진행된 2021년이 기대가 되는 스타라는 주제에서 정국은 총 투표수 43,532표 중에 22,600표가 넘는 52%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 정국은 지난 9일 전국대회를 맞아 전세계 각 지역단체에 뜻깊은 기부를 진행했었는데요. 새해부터 선한 영향력을 펼친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행보는 다시 한번 월드클래스임을 입증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정국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